이봐요 누님, 백미자 대표. 빵에서 나왔으면 당근 우리한테 먼저 와서 보고 있어야지. 우리 돈 5억부터 갚았어야지. 근데 이렇게 쥐새끼처럼 숨어 산다고 우리가 모를 줄 알았어? 이러지 마 동생 나 좀 살려줘. 나 우리 딸 죽고 강판까지 갔다 오고 거지 신세 돼서 죽을 돈도 없어. 근데 5억이라니 나 한 푼도 없어. 나 믿어줘. 그딴 핑계는 내 알바 아니고 내가 큰맘 먹고 내일까지 시간 줄 테니까 내 돈 5억 가지고 와. 근데 쥐 새끼 만약 또 도망칠 생각해봐. 내 돈 떼먹고 어디 가서 몰래 죽었던 봐. 그때는 당신 두 아들 박도식이 박도준이 무사하지 못해. 명심해. 알았어? 우리 아들. 이야! 이 미친 놈아, 이 악마 같은 놈아! 너 우리 도식이 도준이 건드리기만 해? 손톱만큼이라도 건드리기만 해! 너 내가 가만 안 놔둬. 너 내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너 진짜 죽일 거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내일까지야. 내일까지라고. 뭐라고? 5억이요? 아니 백 대표, 5억이 네 집 개 이름이야? 아니 그리고 백 대표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대체 뭐라고 툭하면 나한테 와서 돈을 달래? 내가 은행이야? 나한테 뭐 돈 맡겼어? 아니 그리고 백 대표 나한테 진짜 미안하지도 않아? 미안하지 진짜 미안하지 미안해. 그리고 염치도 없어. 근데 공 대표 죽은 우리 도라 생각해서 나 한 번만 도라 진짜 이씨! 나한테 팍 도라 얘기 좀 그만 좀 해요. 나 진짜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아니 난 아직도 공 대표가 내 사위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때 우리 도라랑 결혼만 했으면 공 대표 내 사위 됐을 거잖아. 이씨 결혼은 무슨 결혼? 그때 그거 다 망친 사람도 박도라였어. 야 고신날 웨딩샵에서 이 공진단이 핑계치고 뛰쳐나간 사람이 박도라였다고. 근데 사위는 뭔 사위? 아니 그때 고필승 그놈만 아니었으면 우리 도라 공 대표랑 결혼까지 했어? 근데 이거 다 고필승 그놈 때문이야. 이거 다 그놈 때문이라니까? 고필승 그놈이라니? 아니 여기서 고필승 얘기가 왜 나와? 사실은 우리 돌아 어렸을 적에 고필승 그놈 집에서 잠깐 새들어 살았었어. 그러다가 우리 돌아는 여주인공으로 고필승 그놈 조연출로 직진멜로 찍자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근데 고필승 그놈이 우리 돌아 꼬시는 바람에 우리 돌아가 그 꼬임에 넘어가서 그렇게 된 거야. 이게 다 고필승 그놈이 우리 돌아를 막 이렇게 흔들어 대는 바람에. 아니 그럼 그때 내 약혼식이 엎어진 게 다 고필승 그 자식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 그렇다니까? 고필승 그놈만 아니었으면 공 대표 내 사위 됐어. 내가 공 대표를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공 대표도 그걸 알잖아. 아이씨 근데 그런 얘기를 왜 이제야 해요? 왜 이제야? 우리 돌아가 죽었는데 그런 얘기 하면 뭐해? 죽은 자식 거시기 만지긴데. 나가요. 죽은 박도라도 당신도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지금 당장 내 앞에서 꺼져. 대표도 저렇게 나오고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해? 어디 가서 죽지도 못하고 우리 도식이 도준이 어떻게